구독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. 기다리는,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? 기다리고 있어. 아. 박유천. 아. 복귀 가능성. 복귀 가능성만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. 너무너무 바라고 있으세요, 이분은. 아, 그분이? 스스로가. 선생님 바라고 있는 건 아니죠? 무슨 소리를. 나는 벌받을 일을 했으면 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너무너무 미칠 듯이 바라고 있어. 그리고 아직까지 좀 착각에 빠져 계시대. 아, 그래요? 물론 팬덤이 조금은 있으실 거예요, 아직도. 예전만치는 아니지만은. 근데 그 팬덤들이 그 약간 옛날까지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또 내가 나오면 좋아해줄 사람이 있고 그 팬덤이 또 늘어날 수도 있어. 이런 착각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이야. 근데 반성은 또 어느 정도는 조금은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은 똑같다. 똑같다고. 안 바뀐다? 또 전만해지고 또 뭐 나오고 뭐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뭐 그런 어떤 개념들은 난 똑같다고 보거든요. 사람 변하면 뒤진다 그랬어. 그래서 아 이거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분 아직 아직 아니야. 시기도 아니고. 네. 절대 뭐 누군가 뭐를 밀어준다 하더라도 밀어주는 데가 한두 군데는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. 네.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데 푸시를 놓고. 근데 힘들 거다. 그 고개가 너무 커 보여요. 넘어야 되는 고개가. 그래서 한 2년 3년은 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자숙을 하고. 나오더라도 안 된다? 나오더라도 좀 힘들어요. 근데 본인 자존심에 조연 막 이런 거 잘 못하실 거거든.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. 내가 그 밑에 있는 뭐 부조연 조연 이런 것들은 조금 이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근데 뭐해, 나오는 것만 해도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것마저도 감사한 거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뭐든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? 욕 나오려고 그러네.